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모의고사 시험 치렀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수가 잘안 나왔을 거예요. 예. 안 봐도 뻔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가 점수가 처음 보니까 왜잘안 나오느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자, 운전 면허증은 땄는데 처음에 핸들 잡으니까 운전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운전은 자꾸 하면 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전 미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핸들을 처음 잡은 거예요, 시험을.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자꾸 풀어봐야 되고요. 또 시험도 자꾸 쳐봐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시험이 네번 남았잖아요.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자꾸 경험하세요. 예. 운전 잘하게 될 거예요. 예. 참고로 2회 모의고사가 또 6월 말에 있잖아요. 6월 말에. 벌써 지난주에 공인모의에서 원고가 날라왔었어요. 오차 탈자 교정 봐달라고. 문제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다 검토했더니 오차 탈자 내용 잘못된 게몇개 나오더라고요. 그 수정해서 다시 이제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2회 때 모의고사를 대충 제가 짐작해 보니까 6월달 치는 모의고사가 원래 시험 레벨을 생각하세요. 원래 시험 레벨.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시험 보게 되면 이만한 수준은 나오겠다. 네. 그렇게 짐작하시면서 시험을 꼭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2회 때도 점수가 개발시발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직까지 운전 미숙입니다. 그럼 7월달, 8월달 두달 동안은 죽으라고 문제 풀잖아요. 네. 그때부터 확 늘거든요. 계속 문제만 푸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점수가 좀못 나왔다고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아 나는 아직 운전 미숙이다 예, 하면 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힘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요약집 교재는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자, 부동산 정책인데요. 정책은 꾸준하게 다섯 문제 안팎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섯 문제 안팎. 먼저 제1절,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데, 요 파트는 제가 생략할게요. 왜? 최근에 거의 안 나오니까요. 자, 문제는 지나갑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105페이지 보시면 제2절, 부동산 정책. 여기서 문제가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 1번이 시장 실패가 나와요. 그러면, 요약집을 잠시 두고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 강의 노트는 오늘 거 아닙니다. 지난주 거. 지난주 진도 좀 들나갔거든요. 지난주 강의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거. 자, 지난주 강의 노트 보시면 부동산 정책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상고표가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나와요. 그냥 강의 노트 보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쓰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정치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죠. 두 가지. 자, 먼저 정치적 기능은 바로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경제적 기능은 바로 시장 실패의 수정입니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목표 달성의 대표적인 예가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합니다. 자, 시장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외부 효과예요. 자,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 자,
여기까지 쓴 이유가요. 우리 시험은 이 문장을 하나만 싹 바꿔서 물어요. 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로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바꾸니까 틀렸잖아요. 예.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 실패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집에서 시장 실패가 나왔잖아요. 시장 실패하게 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 실패의 원인 하게 되면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못생긴 외모. 그러면 공정한 외모다, 불공정한 외모다, 불공정 외모죠. 따라서 불공정 외모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칸 5개가 나오죠. 불공정 외모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험은 3번 나왔어요. 3번. 불공정 외모를 묻는 것이 3번 나왔다. 자, 그러면 자, 불완전 시장이죠. 자, 공, 공공재가 되고요. 정,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또는 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다음에 외, 외부 효과죠. 자, 모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말해요. 자, 이상 불공정 외모 5가지가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킨다. 즉,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다시 외부 효과. 얘가 우리 시험은 6번 나왔어요. 6번. 많이 나온 겁니다. 외부 효과하게 되면 최근 시험 패턴을 보니까, 기출패를 보니까 가장 최근에는 22회, 24회, 26회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안 나왔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좀 찜찜해. 찜찜해. 자꾸 나올 때가 됐거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를 먼저 보겠는데요. 자,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 네모 1번, 시장 실패하게 되면, 괄호 2번, 시장 실패 원인이, 자, 바로 요네 가지가 바로 불공정 외모를 말해요. 우리 요약집은 불완전성이 빠져 있더라고요. 해서, 불완전성 포함해서 불공정 외모 5가지가 나옵니다. 자, 불공정 외모 중에서 가장 출제가 빈도 높게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3번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가 되면 자, 1번 의를 봅니다. 의. 세줄 나와 있죠. 자,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자, 밑줄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밑줄. 자꾸 묻는 게요.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2번 보게 되면 외부효과 종류가 1번 정의 외부효과, 2번 부의 외부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흐름에서 우리 시험은요. 6번 나왔고 자, 원래는요. 좀 집중해야 됩니다. 나올 때가 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따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어요. 강의 노트 보시면 자, 1번 의의는 어떤 경제 활동이 화살표 네모되어 있죠. 그러면 네모는 뭔가 시장 기구 X 적으면 되죠.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해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화살표 제3자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번 종류 보게 되면 왼쪽은 정의 외부효과 또는 외부 경제, 오른쪽은 부의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가 나옵니다. 자, 요 표만 보더라도 문제가 거의 다 풀려요. 표만 집중하시면 돼요. 표. 자, 그러면 참고로 예를 들면요. 이런 예가 기억나시죠? 대상 토지가 있어요. 대상 토지는 절대 못 움직이잖아요. 뭘 가리킨다? 부동산입니다.
자, 이웃한 땅이 있다. 인접성이죠. 인접성. 자, 이웃한 땅이 얘가 맞냐? 전철 여기 들어서면 동네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가 되고요. 자, 정반대로 자, 여기서 전철역이 아니고 납골 땅이 들어선다. 납골 땅. 그러면 자, 나빠지겠죠? 부의 외부 효과예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표를 보시면요. 정의 외부 효과가 되면 좋은 시설이죠. 자, 의도하지 않는 유리한 영향을 주더라. 다른 말로 핀피 현상입니다. 핀피 현상. 즉,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자, 핀피가 났다면요. 이거 바꿔서 묻죠. 핀피는 정의 외부 효과지, 부의 외부 효과 바꿔서 물으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다음이 중요하죠. 자, 비용과 편익이 나와요. 비용과 편익. 자, 이것을 간단히 옮겨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종류가 첫 번째, 정의 외부 효과. 두 번째가 부의 외부 효과이다. 자, 비용과 편익하게 되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다음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공원도로죠, 공원. 예를 들면 자, 사공원이다. 개인 공원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시골 마을에 땅부자 계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땅부자입니다. 이 많은 땅들이 전부 다 갑의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이제 개인 공원을 조성합니다. 여기다가 꽃도 심고요. 다음에 나무도 심고 별도로 이제 연못도 만들고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죠? 갑이 만들었어요. 네. 누굽니까? 사적. 그러면 이제 이 공원을 주민 전체가 다 같이 이용합니다. 주민 전체를 가리키면 사회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자기 돈으로 공원 만들었잖아요. 주민 전체는 돈한 푼도 안 들어갔대요. 어떤 비용이 더 크다? 사적 비용이 더 크다. 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적 비용을 크게 만든다. 다음 편익입니다. 편익은 갑이 많이 봅니까? 주민 전체가 많이 봅니까? 주민 전체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편익은 주민 전체 사회적 편익이 더 크더라. 따라서 공원 떠올리시면요. 요 관계를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합쳐보니까 기껏 내돈 주고 공원 만들었는데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적게 만든다, 과, 소 생산입니다. 자, 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많이 생산, 적게 생산, 적게 생산인데 자꾸 많이 생산, 과대 생산, 틀린 말입니다. 가장 잘 나와요. 자, 적게 만드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죠. 이거 좀 많이 만들 수 없니? 자, 너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너 비용을 이렇게 절감시켜 줄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 여기까지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자, 비용과 편익은요, 큰 것만 밑줄하세요. 사적 비용이 크다. 사적 비용 밑줄. 근데 편익은요, 주민 전체가 많이 본데 사회적 편익 밑줄하시고. 그래서 사회적 최적 양보다 과소 생산, 과소 동그라미 과소.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보조금 밑줄, 보조금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어서 부의 외부 효과는 자, 첫 번째 줄 의도하지 않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더라.
똑같은 말로 님비 현상이죠.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자 비용과 편익이 납니다. 비용과 편익이다. 자 마찬가지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다음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공해성 공장을 돌리자. 공장.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자, 공해성 공장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공해를 마구 뿜어댑니다.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주변에 인근 강에 폐수를 만들어 몰래 흘려버리더라. 해서 주민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공장 사장을 갑이라고 부르자. 갑. 자, 갑은 자기 비용 아끼려고 이렇게 폐수나 공기를 만들어 뿜어대잖아요. 결국은 사적 비용 아끼려고 예, 폐수를 흘리더라. 이렇게 이제 하천이 오염되면요. 오염된 하천은 엄청난 전체 비용, 국민 세금이죠. 들어가면서 이것을 모두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크게 만들어요. 반면에 편익은요. 공장만 이득을 보잖아요. 주민 전체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따라서 사적 편익이 커지더라. 따라서 공장은 자기만 이득을 보고 남들의 죽든지 말든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잘 나와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자 공장만 따지고 본다면 자기만 이득을 봐요.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대 생산이 돼요. 가장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과대 생산. 이것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죠. 어떻게 개입하느냐. 만약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면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용도 지역지구제 있죠.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은 짓지마. 처음부터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지역지구제를 지정하면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표에 그대로 나와요. 표를 보시면. 자, 큰 것만 밑줄 하시면 돼요. 자, 비용은 4배적 비용이 크다 밑줄. 편익은요, 사적 편익이 크다 밑줄. 사회적 최적 양보다 과대 생산이죠. 과대 동그라미.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은요, 지역 지구제 밑줄 하시고요. 우리 시험은요, 요걸로 다 풀려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는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요약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지 105페이지를 상세히 정리해드렸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요. 괄호 4번 정부의 시장계의 필요성 나오잖아요. 107페이지는 그냥 X 하시고 보지 마세요. 예.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 크게 도움될 거 없습니다. 버리시고. 다만 그래 2번 보게 되면 정부 실패가 나와요. 정부 실패가 뭐냐? 얘만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자, 이렇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개입하면 정책이지. 근데 이 정책이 100% 잘 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책이 잘못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정부 실패라고 불려요.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뜻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바로 5번 보게 되면 정부의 기능은요. 1번 경제적 기능, 2번 정치적 기능. 나왔죠? 이대로 본 거고요. 다음에 6번
정부의 시장 기입 수단. 자, 얘는요, 최근에 매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려 6번 나왔다. 중요한데요, 얘는 나왔으면 좋아요. 그냥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2번 토지 이용 규작이 되면요, 맨 밑에 파란 동그라미 있죠. 얘만 밑줄 아세요? 지역지구제, 토지구획규제, 건축규제, 정부의 각종 인허가, 뭐 이런 정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2번, 3번 묶어줍니다. 2번 직접개입, 3번 간접개입, 2번 정부가 직접개입합니다. 얘만 떠올리자. 세 번째 줄, 파란 동그라미, 모두 밑줄 아세요? 택지 공영개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토지 은행제도,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다음에 3번, 간접 개입은요. 자,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입하는 거예요. 간접 개입은 제가 또 암기시켜드렸죠. 바로, 보조개는 보조개인데, 금보조개. 금보조개. 금보조개 네 가지다. 금. 금융. 금융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LTV가 있잖아요. 디테일이 있죠. 이렇게 되면 모두가, 금융 규제가 돼요.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조세. 개발 부담금. 따라서 간접 개입만 나왔다면 금보조개 바로 떠올리시고 나머지가 대부분 직접 개입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가리는 문제가 나왔다면 기분 좋게 한 문제는 무조건 쉽게 득점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9페이지 네모 2번 토지 정책인데요. 그러면 네모 1번까지 본 내용들을 통해서 문제 연습. 문제 연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자, 문제 볼까요?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인데 한 문제를 덜 풀었어요. 지난주 문제. 지난주 문제 보시면 자, 5번이죠, 5번. 5번 문제. 자, 준비되셨습니까? 5번 봅니다. 다음은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문이 총 10개 지문이죠. 예. 자, 이 10개 지문을 5개만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해서 이렇게 종합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예. 무려 9번 나왔습니다. 1번. 자,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 안정화 달성을 위하여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자, 전부 다 좋은 말들이죠. 맞습니다. 옵니다. 2번. 시장 실패 원인으로 하게 되면 바로 불공정 외모 떠올리시고, 공급 독점은 불완전 시장을 말해요. 맞죠? 공공재 맞죠? 완전 경쟁 틀렸네. 불자가 빠르죠? 불완전 경쟁성이죠. 얘가 틀렸고, 자, 정부의 비대칭성 외에 외부여가 나머지는 모두가 맞죠? 따라서 X. 3번.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사회적 적정량보다 공공재는 당연히 적게 만들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과소생산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4번도 기출문장이죠.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시장기구를 통하여 틀렸지.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것이죠. X. 5번요. 자, 지금 4번부터 8번까지 묶어주고요. 5개 질문. 4번부터 8번까지가 바로 외부 효과와 관련된 질문이고, 외부 효과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5번. 자, 외부 불경제를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그 재화는 사회적 최적 양보다 과다 생산, 과소 생산, 과다 생산 맞죠? 5입니다. 6번.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 많이 생산, 적게 생산 맞죠? 5입니다. 7번요. 부의 외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나 각종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8번. 부의 외부에 대한 규제는 자, 규제 동그라미. 규제 동그라미. 규제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된 말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목재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공장을 짓게 되면 공의가 발생하잖아요.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 너 공장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미리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래요.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래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5억 들어가요. 큰돈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고스란히 생산비 반영되잖아요. 그러면 생산비가 상승한다, 감소한다. 이것만큼 많아지겠죠? 생산비가 증가합니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급은 감소하지.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결국 목재 공장이니까, 목재. 예. 목재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것 갖고 주택을 짓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요. 주택 가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그래서 주택, 목재가 부족하니까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 요 문장이 바로 몇번 문장? 바로 8번이 8번. 따라서 목재 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이런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는 말입니다. 자, 9번과 10번은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입니다.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묻는 거예요. 자,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공영 개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토지 은행,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있다. 모두가 직접 개입이 맞죠? 금보조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10번.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간접 개입이다. 맞죠? 금보조기 금융 맞습니다. 간접 개입 5가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연습했고요. 자, 지난주 정리는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내겠고. 자, 오늘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오늘 강의 노트. 자, 오늘 강의 노트와 이제 요약집을 비교 정리합니다. 자, 요약집 먼저 보시면 109페이지죠. 109페이지. 네모 2번 토지 정책입니다. 1번 토지 공개념은요.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버리시고요. 괄호 2번 개발 부담금. 자, 개발 부담금 얘는요. 이대로 내는 것보다면 개발 부담금이니까 뭐가 떠올라요?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 환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개발 부담금보다는요, 개발이익 환수가 직접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를 정리하는 게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제 요약집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토지 정책에서 첫 번째 참고표에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나옵니다. 1번 의부터 볼까요? 개발이익이란 첫 줄,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밑줄 아세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밑줄. 개발이익은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토지 가격의 증가분을 막게 됩니다. 자, 밑줄 그었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개발이익입니다. 그러면 정상지가 상승, 그 위에다가 하나 적어줄래요? 물가 상승 X. 물가 상승을 초과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물가 상승이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함정하시겠죠? 2번. 클라크라는 학자가 개발력의 환수 방법을 네 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네 가지. 표를 보시면 초과 매수법, 상쇄법, 직접 부과법, 토지 국유화법이다.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 공부하시면 각종 부담금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는요, 주로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든요. 개발 부담금처럼. 그래서 얘가 뭐냐? 세 번째, 직접 부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네 중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더라, 직접 부과시킨다. 직접 부과법이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는 네 가지. 자, 첫 번째가 초과 매수법. 다음에 상쇄법이 나오고요. 다음에 직접 부과법. 다음에 토지 국유화법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가끔씩 주변에 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들 또는 친구들 큰 일이 생겼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꼭 이제 문산을 가야 되겠죠. 문산을 갑니다. 가게 되면 기왕이면 이제 많이는 과하면 아니도 소주 한잔 마시고 오거든요. 그러면 문산 장례식장 가게 되면요, 밥한 그릇에 육개장 국이 나오죠. 전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 밥이랑 육개장 국에다가 말아 먹거든요. 근데 가끔씩 먹는 그게 참그 국이 맛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무슨 국이죠? 초상집 국이죠. 안기껏 초상집 국이에요. 그래서 초상집 국 하게 되면 그대로 개별이 환수가 돼요. 일단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앞으로 잘안 나올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 매수법은 뭐냐? 제목 그대로 초과해서 매수한대요. 초과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이만큼 지역이 땅이 10만 평이다. 요 지역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얘가 개발되면 주변에 땅값 막 오르잖아요. 얘가 뭡니까? 개발력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못 보겠대. 그래서 훨씬 더 이만큼 더 많이 초과해서 매수하게 되면 얘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과해서 매수해서 개발을 환수한다. 초과 매수. 다음에 상쇄법은 뭐냐? 말 그대로 상쇄시킨다 또는 상계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어요. 자, 이만큼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는데 어떤 사람 땅이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 사업지에 편입이 되고 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쨌건 이 땅은요, 개발되기 때문에 얘도 이제 땅값 오르겠네. 개발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빚금 진 부분은 수용당하잖아요. 개발지니까. 수용당하면 결국 정부가 보상금을 얘한테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럼 보상금 지급할 때, 자, 이렇게 하죠. 너 땅값 많이 올랐지? 이익 봤잖아. 그러니까, 자, 땅값 올랐기 때문에 보상금 줄 때, 오를 만큼 보상금을 빼고 줄게. 빼고 준대요. 그러니까 개발 이걸 상쇄시키고 준대요. 보상금이 적게 나온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논리는 뭡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 개발 손실이 생겼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상하면서 더 보태서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없잖아요. 어쨌건, 이런 방식이 바로 상시법이 되고요. 직접 부과법은 주로 여러분들이 공포에서 공부하는 부담금, 각종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각종 부담금. 얘가 바로 직접 부과시킨다. 우리나라 경우에. 우리나라 경우. 다음에 국유화법은 말 그대로 국유화 조치합니다. 국유화 조치. 그러면 드문 경우지만은요.
자, 이것 볼까요? 우리나라잖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겠죠. 그럼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 땅을 어떻게 하지? 북한 땅을. 그런 선례가 독일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잖아요. 통일되자마자 동독의 땅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국유화 조치했어요. 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대 말입니다. 그래서 국유화하게 되면 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풀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예로 토지 국유화법입니다. 따라서 자, 개발이 환수 네 가지, 초상집국 네 가지가 있더라.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은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3번 내려가죠. 우리나라의 개발이 환수. 3번 동그라미. 만약 개발이 환수가 나왔다면 3번에서 출제가 돼요. 계속. 3번을 집중하시면 돼요. 표를 보니까 왼쪽 과세적 방법, 세금 매기인데 오른쪽 비과세적 방법 구분되시겠죠? 과세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번 밑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는 역시 많이 거두는 만큼 개발액이 포함, 환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과세적 방법은 자, 우리나라는 부담금이잖아. 1번 수익자 부담금, 2번 개발 부담금, 3번 기반시설 부담금 다 공법에서 공부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아무거나 부담금 하나만 동그라미. 아, 부담금자가 붙게 되면 얘가 바로 개발이익 환수를 의미하는구나. 자, 1번, 2번, 3번 공통점은 부담금입니다. 근데 12시험 때 과거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부담금은 부담금인데 개발이익 환수가 아닌 부담금이 있어요. 아닌 부담금. 아닌 부담금. 그래서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합니다. 과밀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입니다. 과밀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 예를 들어 볼게요. 과밀 부담금은 제목 그대로 자, 시내 중심 상업 지역에 아주 고층 백화점을 짓는데요. 그러면 인구가 과밀에 될 우려가 있잖아요. 이걸 우려해서 이제 부담금 매기더라. 과밀 부담금입니다. 또 백화점 짓게 되면 교통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이걸 대비해서 또 부담금 매기잖아요. 얘는요, 개발이 환수가 아닙니다. 아니다. 부담금은 부담금인데 개발이 환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성격이죠? 부담금자가 붙었는데. 바로 이런 경우는 이 부담금을 매기는 만큼 바로 조세, 세금 거두는 게 세금, 조세 기능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과거 시험은요, 과밀 부담금도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라고 볼수 있다 하니까 틀렸지. 얘는 세금 거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부담금을 설명드렸고요. 표를 계속 보시면요, 나머지 4번, 5번, 6번 모두 밑줄 하세요. 공영개발 밑줄. 자,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택지 공영 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이걸 땅을 전부 다 대량으로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개발액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적주체가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대로 환수가 돼요. 공영 개발. 5번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토지 구획 등기 사업에서 간부제 아시죠? 간부제. 예를 들면 이렇게 지역이 막 구불구불하잖아요. 이런 지역을 반드락이 내요. 공원도 만들고, 경찰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요. 그럼 이제 공실이 다 빠져버리면 받는 면적이 줄어들겠네. 보통 40%, 50%, 60%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 40%가 간부율이다. 그럼 이제 환지받게 되면 60%밖에 못 받잖아요. 땅을 적게 받는 것도 대신에 적게 받지만은 땅값은 되게 비싸지. 그래서 이 간부율만큼, 간부제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 6번, 토지은행 제도도 있죠.
LH 공사가 한국 토지주택 공사가 대량으로 싸게 매입합니다. 땅값이 올라가죠. 이것도 그대로 뭐 개발 이건 환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이 환수제를 보았습니다. 자, 해서 개발 이익 환수작이 되면 강의 노트 만들어도 충분히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하시고요. 자, 예약지 봅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대신에 뭘로 대체했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정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 공영 개발. 자, 공영 개발은요. 공영 개발. 1번, 2번, 3번 읽어봐도 이런 질문들이 심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따로 설명을 모두 다 드리는 건 시간적이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화살표. 특히 핵심 단어 두 가지만 적어줍니다. 택지 공영 개발을 하게 되면 계획적 토지용이 가능합니다. 계획적 토지요. 장점이죠. 얘가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 공영 개발에서 얻는 이익은 모두가 공적인 주체, 사업 시행자죠.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개발 이익은 환수가 돼요. 개발 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키워드가 돼요. 이렇게만 적어주시고. 지문은 읽지 마세요. 패스합니다. 그리고 4번요. 용도 지역 지구제. 자, 얘가 중요하죠.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제는 강의 노트 본 다음에 예약집 정리할게요. 강의 노트가 빠짐없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제입니다. 여러분들 공법 들으시면 국토계획법에서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공부하시죠? 예. 그거 다 처음에 다 공부하셨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교론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적인 내용을 개론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속만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그 개념들이 개론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과목을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학교론의 내용을 전부 다 언급하겠습니다. 뜻밖의 우리 시험은요. 국토기획법상 용도식이 잘 나와요. 개념 묻는 게. 먼저 자 1번부터 5번까지 나옵니까? 첫 번째 의. 지역지구제는 바로 자, 용도 지역마다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자. 효율성이 목적입니다. 효율적 이용입니다. 항상 효율성이 있으면 얘랑 같이 비교된 답은 바로 형평성이죠. 형평성. 지역 지구제는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 형평성이 무시가 된대. 특히 용도 지역 간의 형평성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두 개의 용도 지역이 있어요. 자, 하나가 상업 지역이고요. 하나가 녹지 지역이다. 그러면 상업 지역은 개발이 목적이고 녹지 지역은 보존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경계 지점 보니까 딱한끗 차이인데 얘는요, 땅값 엄청 올라가지. 얘는 땅값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역 간에 너무 형평이 안 맞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DR 제도가 필요합니다. 즉, 개발권 양도제를 말이에요. 개발권 양도제.
결국 지역 지구제는 얘가 문제가 되겠네요. 왜? 건물을 지어도 1층밖에 못 지으니까. 얘는요, 10층을 짓는데.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TDR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얘가 바로 해석하면 개발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 이만큼 더 지을 수 있는 이 개발권을 얘가 바로 TDR입니다. 개발권을 인정하게 되면 얘를 사와서 더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자, 결국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요, TDR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가 나왔다면, 아직까지 얘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되었어요. 시행X입니다. 얘가 잘 나와요. 아직 개발권 양도제 관련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요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의의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지역지구제의 목적은요. 자, 앞에서도 봤지만은 특히 부외 외부 효과. 자, 부외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머리머리 아니죠. 항상 우리 시험은요, 예마사 바꿔버리고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바꿔서 물으니까 쉬운 질문이죠. 목적까지 봤고요. 세 번째 효과. 자, 효과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어요. 자, 용도가 주거지역인데요.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은 짓지 마. 아예 못 짓게 합니다. 공장을 못 짓게 하니까 동네가 점점 쾌적하고 좋은 동네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효과하게 되면 점점 좋은 동네가 되니까 먼저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도 증가하죠. 여기까지가 기본 효과다. 기본 효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기억나시죠?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자, 공급 증가는 장기 효과가 되고요. 자, 앞에 그럼 모두가 단기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세 가지. 건축비를 따지자.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하다.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건축비가 상승한다.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건축비가 하락한다.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여기까지도 우리 시험은 몇번 출제가 되었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암기됐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주택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음에 공급은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음에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하나씩 본다면요. 먼저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증가된다. 그러니까 공급은 무조건 증가, 증가, 증가. 답이 나왔잖아요. 모두 증가입니다. 증가, 증가, 증가. 다음에 주택 가격은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건축비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일정, 일정,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다음에, 장기 공급 곡선은, 건축비가 일정하면 곡선도 일정하다, 수평선. 기억나시죠? 다음에, 건축비가 증가하면 곡선도 증가한다, 무슨 모양? 우상향.
건조비가 감사면요. 곡선도 감산다. 무슨 모양? 우하양.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얘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건조비 하락은요. 처음부터 나온 적이 없었고요.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의 효과입니다. 효과. 네 번째. 자, 이 지역에 주택의 신축을 금지해요.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 제한이 있대. 자, 이 말은 다시 그림 보시면서 주거지역은 공해성 공단 짓지만 해놓고 추가적으로 주택 신축도 하지 말래. 신축도 X, 신축이 안 된대요. 초과제인데. 그러면 신축하지마 하게 되면 얘는요 공급하지마 이 말이잖아요. 얘는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공급하지마. 신축금지가 공급하지마 이말입니다. 그러면 공급하지마 이런 말이니까 단기를 말해요. 장기를 말해요. 장기 장기. 그러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어요. 신축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동네가 좋아지는데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옆에 지역, 인근 지역. 얘가 대신 개발됩니다. 대체 개발. 여기서는 못 지니까 여기서 짓겠지. 짓게 되면 단기에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증가했는 게 요리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수요가 증가했던 게 다시 원리대로 빠져나가 버리고 수요가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가격이 올랐던 게 또 빠져버리고 결국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 공급이 불변이잖아요. 공급이 그대로. 그래서 가치도 불변입니다. 공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가격, 가치도 불변, 불변. 그래서 과거 우리 시험은요, 신축 금지라는 추가전을 하게 되면 다 생략하고 장기적으로 가치는 상승한다, X. 틀립니다. 가치는 불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에 다섯 번째. 독점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강의 노트북이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전적 독점이 있고요. 다음에 사후적 독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적 독점은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땅을 갖고 있는 기존 토지 소유자를 말해요. 기존의 토지 소유자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졸부가 많잖아요. 땅 갖고 있다가 동네가 좋아지게 되면 엄청난 집값 상승. 예. 그래서 엄청난 뭐가 된다? 초과이익입니다. 엄청난 집값 상승. 초과이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독점일 때, 사전적 독점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면 사후적 독점은 지금 땅을 살려고 해. 동네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는데 지금 살려고 하면 이미 땅값 오를 만큼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초과는 없어요. 오로지 뭐 정상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다. 정상적 이윤.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과이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독점? 사전적 독점이다. 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되었으니까 예약지 정리하고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예약지 봅니다. 110페이지. 괄호 4번 지역지구제야. 1번.
단기 효과는, 단기는 모르겠죠? 수율 움직이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화살표에 밑줄입니다. 부배 외부 효과를 제거 밑줄. 2번요, 2번. 2번은요, 그 지역은 주택 밑줄입니다. 수요가 증가 밑줄, 가치는 상승 밑줄. 실패 한번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고 가치는 상승한다. 단기 효과. 단기 효과. 다음에 2번요, 장기 효과는 공급이죠. 따라서 장기 효과는요, 동남이 2번 내려가서 건축 착공량 증가 밑줄 요거잖아요. 공급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다시 한 줄 내려가서 건축비가 불변 상승 하락 경우가 생긴다. 나왔죠? 건축비가 불변 상승 하락 경우에서 상세히 다 봤습니다. 다음에 3번. 자, 독점의 문제는요. 1번에서 미션입니다. 문제가 된다. 무슨 문제? 초과이윤. 따라서 초과이윤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 밑줄. 4번 내려가죠. 지역지구제 기타 문제점은 항목이 많아요.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1번만 밑줄입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밑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에는 어떤 제도? TDR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6번.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그러면 오른쪽에 직접 개입이 나와 있죠. 그럼 직접 개입인데요. 간접 개입은 어떻게 한게 있죠? 근보조계, 근보조계. 예.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인데. 그러면 토지은행제도가 이렇게 하나 적어줄래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LH 공사 적어주고. 토지은행제도의 모든 관리 운영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과거, 최근 우리 시험은요, 토지은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틀린 말입니다. 어디서? LH공사. 토지주택공사가 돼요. 그래서 LH공사 빠져있네요. 1번, 의 보시면, 의. 동남 1번. 한 줄만 밑줄 하세요. 미래 용도를 위해 정부가, 정시 말하면 LH공사죠. LH공사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 밑줄. 2번 장점 내려야 합니다. 장점은요. 자, 1번 밑줄입니다.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가 있고, 2번도 밑줄. 개발 이익은 환수가 저절로 됩니다. 개발 이익 환수. 3번 단점 내려가서 1번, 자, 밑줄입니다.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가죠. 대량 매입이니까. 2번요. 자, 중간에 보시면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 밑줄. 관리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런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7번.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는요. 나중에 개발해서 한번더 따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정책입니다.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오늘 문제. 자, 오늘 질문 되게 많죠? 3번. 다음은 용도 지역지구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질문 6개인데요. 거의가 기출문장입니다. 1번.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의 수반되는 정의 외부가 제거 아니죠? 부배 외부 효과. 정 틀렸죠? 부배 외부 효과 X. 2번, 3번, 4번 묶어줄래요? 2번, 3번, 4번. 7번 봅니다. 요거 물어요. 요거. 요거 묻는 겁니다. 다 기출문장이에요. 그러면, 자,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은 무조건 증가잖아. 주택가격은요, 일정하면 일정하고, 증가하면 상승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예. 요거 묻는 문제가 3개 질문입니다. 모두가 기출문장입니다. 2번, 지역지구제 실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며, 일정 동그라미, 일정. 일정하면, 자, 원래 주택가치 수준. 얘가 바로 주택가치도 일정화돼. 맞는 말입니다.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바로 답이 보이잖아요. 감소 들렸죠? 공급은 무조건 증가. X. 3번요.
정부가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을 주거 전용적으로 이용객을 변경하였다. 바로 용도 지역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은 주로 준공업 지역이죠. 준공업 지역이 주거 전용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자체가 뭐지? 용도 지역 지어질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에는 주택가치는 상승한다. 집 한번 볼까요? 단기에는 주택가치는 상승한다 맞잖아요. 상승하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주택건설입이 비용증가산입이다. 증가 동그라미. 증가산입이면 공급은 증가의 감소예요. 증가다 맞죠? 옵니다. 4번 비용불변산입이다. 불변 동그라미. 즉 비용일정산입니다. 비용일정산입이면 주택가치는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원래 수준까지 하락이 이 말입니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왔다는 말입니다.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즉 원래대로 왔대요. 원래대로. 원래 수준이래요. 맞습니다. 옵니다. 5번. 역시 기출문장. 지역 지구제 실시와 아울러 주택의 신축을 제한한다면. 제가 한번 볼까요? 신축을 제한한다면. 그럼 뭐라고 했지? 장기적으로 가치는 불변이다. 신축을 제한하게 되면 단기에는 주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맞죠? 옵니다. 6번 특정 지역에만 용도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사전적 독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이 아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초과연의 문제가 생긴 것은 사전적 독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O형 맞는 말입니다. 자, 지역지구제 문제 봐갖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주택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